자, 지금부터 막판 스퍼트 올려보겠습니다. 최종 공략 막판 스퍼트. 오늘도 어김없이 그레이트 투자 클럽 최영동 팀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십니까. 저희 담당 PD가 최영동 팀장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? 아니, 참 모르겠습니다. 갓 영동이래요. 갓 영동. 워낙 수익률이 좋아서. 자, 오늘도 그 종목 한 가지 AS 받으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데, 예. 그 4월 25일에 저희에게 소개해 주셨던 종목 있잖아요. 지난주 예. 목요일이었으니까 일주일도 안 된 그 A테크 솔루션이 오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. 26.85% 정도 장중에 그 종목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목표가를 달성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AS 해주시면서 오늘 종목을 주시죠. 예, 그렇습니다. 일단은 뭐 이 종목을 말씀 좀 드리면서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이 종목에 대한 상승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뭐 어제자에 상당히 좀 좋은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그러면 이제 구글이 협력을 해서 이제 커넥트카에 대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뭐 협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면서 뭐 오늘자에 상당히 좀 급격하게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.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진행되고 있는 A테크 솔루션이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승 밴드 내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호재 라는 부분들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상승 추세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실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뭐 차익실현 시키자라는 개념들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, 그러니까 친환경차 이후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고요. 그와 더불어서 작년도 9월달에 대한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준다 하더라도 11,000원대를 초반대가 눌림목 가격으로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이라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. 이 종목 우리 막판 공략주 막판 스퍼트 시간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오늘자에 뭐 일부 뭐 차익 실현시켜도 좋습니다. 하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나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조금 더 크게 좀 보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1,000원대를 하향이탈시키지 않는다.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도 5월달, 6월달, 7월달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9월달에 대한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,000원대를 하향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욕심을 좀 내셔가지고 수익을 좀 크게 키워보자라는 의견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.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이앤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 드리고 뭐 입점 라인 자체는 11,000원대 제시해 드리면서 목표치 자체는 직접 고점인 것 같습니다. 2018년도에 2월달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,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겠죠. 이 정도로 좀 수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뭐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A테크 솔루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하니까요. 이렇게 수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급등을 했었던 종목에 대한 리뷰 AS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공략할 남은 1시간 동안 좀 관심있게 좀 지켜보시고 다음 주 한 주도 이 종목에 대해서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막판 공략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 이 시간에 공략할 종목은 동성 화인텔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동성 화인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. 2019년도 초반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7,000원대에서 어느덧 또 10,000원대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수가 올라오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도 좀 보여줬고 지수에 대한 움직임, 반등 흐름이라든지 상승 흐름들에서 상당히 좀 큰 좋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같은데요. 일단은 좀 눈에 들어오는 기술적인 포인팅을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 A테크 솔루션도 2018년도에 대한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 이후에 시세의 분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2018년도에 고점 부분들을 좀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. 뭐 이 부분들은 앞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에서 좀 극명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. 제가 투자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에 대한 업황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.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주가에 수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두 번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LNG 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동성 화인텍이 생산해내주고 있는 냉매 가스죠. 이쪽에 대한 수요 자체는 LNG 선에서 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LNG 선에 대한 뭐 수주 물량이라든지 건축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증가가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동성 화인텍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에는 이러한 부분들 1번과 2번을 통해서 3번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. 근데 실적에 대한 개선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작년도 한 해가 1,880억 정도의 매출액을 좀 기록을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,600억 정도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하는 예측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1분기, 2분기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실적의 주가에 대한 실적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. 뭐 최종적으로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
최근 들어서 양봉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. 캔들과 오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격을 줄일 수 있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흐름들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수익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 각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좋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업황이 최고의 자리에 달했었던 2014년도에 대한 고점부로 들어갈 수 있는 13,000원, 13,000원대까지를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. 뭐 손절량이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언급드렸던 눌림목관이 나올 수 있는 9,000원 이탈 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동선 환체 말씀드리니까요. 남은 1시간 그리고 다음 주를 좀 준비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종목 언급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포트는 됐습니다. 오늘도 그래.